유인균 발효를 배워볼까요? 험세란 유인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여유로운 세상입니다. 산의 진미가 우리를 유혹하면 엄청나는 음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는 넉넉하지 못했던 과거를 잊어버린 듯 음식을 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내재한 기에 따라 발산하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소화 흡수력도 다릅니다. 내재한 기에 따라 한습, 한랭, 온성, 열성 등으로 에너지가 다릅니다. 자연도 계절마다 기의 에너지가 다르듯이 계절에 따라 성장하는 식재료도 에너지가 제각각 다릅니다. 인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균형이 맞을 때 건강이 유지되고 심신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소화를 잘하면 흡수를 잘하고 흡수가 잘 되면 인체가 강하고 심신의 상태가 풍요해집니다. 소화력을 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면 흡수력을 도와줍니다. 소화 요소를 널 사용하여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은 발효입니다. 건강한 발효는 가족 행복의 밑거름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의 마음을 투자하십시오. 2020년 3월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 건강으로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황세란 드림 1899873-2. 평생교육원 개강 서울교육대학교 화요일 19시 부산대학교 양산캠 목요일 19시 부산친구청 목요일 10시 유인균샵 발효반찬 수요일 14시 뵙겠습니다.